어떤 또라이도 어떤 꿀통도 우리 연극반은 다 감싸준다. 이런 소주 같은 새끼, 막걸리 같은 새끼, 맥주 같은 새끼, 개새끼, 개새끼 꺼져 이 개새끼야. 가져와. 이런 말 잘 듣는 변절자 같은 새끼들도 우리 연극반은 다 감싸준다.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이 지갑 안에 다 담아놨다. 다 담아라. 다 마셔라. 취해라. 너희들의 위장에 모두 담아라. 그게 바로 연극 정신이다. 연극은 시대의 정신적 희망이다. 드링킹.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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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술기운이 올라오지. 어, 어, 그게 바로 무시 올라온 거야. 떠오르는 생각을 내뱉어 소리를 질러. 그게 바로 진실이야. 연극은 진실을 말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아! 우리 집은 부자다. 대대로 부자다. 즉 다시 배부르게 공부만 해도 내가 싫다. 유리 같은 내가 싫다. 나는 변신하고 싶다. 나는 연극 속에서 거림도 되고 싶고 도적도 되고 싶고 혁명가도 되고 싶다. 솔직했어요. 다음. 우리 집은 가난하다. 시발 거 똥구니 찢어지게 가난하다. 대대로 가난하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내 등만 쳐다본다. 공부하고 있는 내 등만 쳐다본다. 난 그 눈빛이 너무 무겁다. 그 무겁을 떨쳐버리고 공부만 했던 내가 싫다. 난 변하고 싶다. 난 연극 속에서 귀족도 되고 싶고 시인도 되고 싶고 바람둥이도 되고 싶다. 아, 그래 좋겠어. 다음. 야! 우리 집은 알 수 없는 기술자. 탈퇴약도 가난인 것 같다. 연극반 들어오면 술도 많이 마시고 예쁜 선배들도 많다고. 야! 그래서 왔다. 나도 그렇게 속아서 왔다. 다음. 야! 왜 술을 먹이냐? 왜 억지로 술을 먹이냐? 술 먹어야 연극하냐? 뭐라고 새끼야? 아, 왜 억지로 술을 권하십니까? 술을 먹어야 무의식이 나오고 연극정신이 나오는 겁니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닌데 이 새끼야. 이거 건방진 선배한테 죽으려고. 존재하는데 위아래가 있나요? 5성 받으면 7살 차이, 7살 차이였는데. 야 이 새끼야, 이거는 전통이야. 트레디셔널. 아? 창립기 선배님 내려온 쭉 전통. 어느 누구 하나 토로 달거나 의심하지 않았는데 아니, 다음에 새빨간 싱크에 가서 토로 달고 의심을 해? 믿어 이 새끼야. 마셔 마셔. 아 작년에 선배님도 마시다가 응급실 실려왔었다면서요. 아씨 없어져야 돼 진짜. 엄마도 못하라고. 나는 극복했잖아 이 새끼야. 마시라 마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다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저리 잘했는데 왜 같이 뻗쳐야 되냐. 나 뻗치라고 뻗쳐. 이 새끼 뭐해 저기야 이거. 이 새끼 죽탱이를. 야 햄릿 알아? 어? 니네가 세스피어 알아? 햄릿이 연극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잊지 말게. 너도 보겠네. 연극은 인간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어? 배우 달래기 전에 사람이 되는 소리, 사람이 되는 소리. 너희들은 배우 달래기 먹었어. 왜? 인간이 달래고. 내가 지금 너희들을 배우가 되기 전에 인간으로 먼저 만들어주겠다. 어떻게 만들어주냐? 이걸 써먹어라. 써봐. 재민 다시 엎드려 봤죠? 미안을 많이 컸네. 햄릿을 더 이용하고.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자 인사드려라. 우리 연극반의 대선배님이시다. 연극반이 나온 최고의 햄릿이셨지. 지금 총학생의 문화국장으로서 우리 학교의 문화예술 정책을 모조리 컨트롤하고 있다. 한마디로 빨간분이야. 연극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빨개지는 거지. 왜냐? 우리 아들이 말한 것처럼 연극은 인간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니까. 인간의 영혼을 맑게 비추려면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를 먼저 맑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해. 인간을 얘기하면 따뜻하게 보는데 사회를 얘기하면 빨갛게. 우리 아들이 나를 빨갛게 해주는 거죠. 저 회색 쓰기. 선배님 연극은 순수한 겁니다. 색깔이 들어가면 안 되죠. 저는 영원한 회색으로 남겠습니다. 이게 바로 연극 정신이죠? 연극 정신 이전에 정신을 좀 차리렴. 연극과 선배들의 영혼이 울고 있단다. 다들 반갑다. 우리 악수는 신곡부 뜨겁게 호응을 하자.
정원호 선배님은 우리 연극반을 창립하시고 법대 수석 입학의 천재시며 법대 최연소 교수님이자 최연소 아카데미로 재직 중이시다. 봉제 공장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들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지. 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처음에는 아무도 그 죽음에 관심 갖지 않았어. 언론에서도 아주 작은 기사로 봤지. 그때 우리 학교 법대생들이 전태일의 장례를 치렀어. 그 후로 모든 사람들이 전태일을 알게 되었지. 그 장례를 주도한 선배님 중 한 분이 송원달 선배님이셔. 아니, 자네는 내 수업을 안 들어오면서 그렇게 뒷조사를 하고 가냐? 선배님의 뒷조사가 저한테는 수업입니다. 어? 저도 선배님처럼 살고 싶어요. 아이 참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열심히 보면서 살고 싶어요. 저도 선배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최연소 교수의 최연소 학과장으로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거야. 아니 그런데 우리 연극관이 언제부터 입을 말하는 데 썼나? 어? 아, 나 그렇죠. 입은 마시는 데 써야죠. 그렇지. 양주 가자. 야! 연극에 양주가 웬 말이냐? 소주부터 까자. 아, 참, 나 연극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무조건 섞어야지. 그게 연극 정신이지.